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최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최모 씨는 예비군 훈련 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수할 때 맡겨뒀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5월 12일에 나는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 5월 12일이 마지막이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라고 쓰여 있고 사고자 휴대폰 분석 결과 나는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 5월 12일이 마지막이야 나는 저 세상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수사단은 또 최 씨가 4~5개월 전에 선박 용접공 자격증을 취득하려다가 실패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현역으로 입대하기 전에 과다운동성 행실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6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씨가 현역으로 복무할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 보직을 4차례 변경하고 부대도 3차례 옮겼으며 인성검사 결과 우울증이 심각해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해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고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사고 전날 조교에게 140에서 사격하고 싶다고 말했고 사격장에서도 훈련받으러 온 동료 예비군에게 140에서 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로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세를 취하고 조교에게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받은 최 씨는 표적을 향해 한 발을 쏜 뒤 일어나 7발을 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서 대기하던 부사수와 2번, 3번, 5번 사로에서 사격 중이던 예비군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본인에게 한 발을 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9발의 실탄을 사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남짓이었습니다. 최 씨의 총을 제외한 다른 사로의 총에는 모두 안전고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조교나 교관은 최 씨의 총에 안전고리가 연결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로에 있던 예비군과 조교, 교관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대피했고 중앙에서 통제하던 교관은 통제대 벽 뒤로 피했다가 총성이 멎은 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총기 안전고리를 꼭 걸어야 한다는 육군 규정은 없고 각 부대별로 훈련할 때마다 정하는 부대 훈련 지침에 안전고리를 걸도록 반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역대의 정신병력을 예비군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그런 인원들이 현장에서 사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통제를 강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예비군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총기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에서 사고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현안 보고에 출석한 백승주 차관은 먼저 이번 총기 사고에 어떤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차관은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사고 당일인 13일 야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해 훈련에 참가했던 예비군 중 54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는 피해자 가족 지원팀을 꾸려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결식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유가족들과 상의해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13일 밤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2km 부근 해상에 모두 130여 발의 포탄을 사격했는데요.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시작한 건 13일 오후 9시쯤. 10시 25분까지 함포와 해안포를 동원해 130여 발을 쏟았습니다. 군은 즉시 비상 대기 태세를 강화했지만 포탄은 NLL 이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NLL 이북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정한 사격 구간은 백령도와 연평도로부터 각각 10에서 12km, NLL로부터는 불과 1k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은 이 지역에 천여문의 해안포와 이동식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야간 포사격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면서 과시용이거나 야간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저녁 해질 무렵부터 저녁 가까이 해질 때까지 사격은 한 적은 있지만 밤늦게 시작해서 밤늦게 끝낸 적은 거의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사격 거리를 조금만 늘리면 백령도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제 혹시 저렇게 포사격하다가 또 기습적으로 다른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력으로 군사력으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경계와 감시 강화 등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지난 13일 대천 사격장에서 사령관 주관으로 실전 능력 향상과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호크 유도탄 전술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은 적 항공기의 침투가 예상되는 고도로 표적기를 띄우고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한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고려해 표적기가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전시와 유사한 훈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단발 사격뿐만 아니라 호크 발사대 두 대에서 유도탄 두 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사격을 실시해 적의 다양한 공중 도발에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사격 요원들은 그동안 연마한 사격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전 상황과 같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공중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여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사격장 인근 장소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격 일시를 미리 전파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전사 근무를 자원한 신임 군의관들이 경기도 광주의 특수전교육단에서 강도 높은 공수기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특전맨이 된 군의관들은 내과와 치과, 정형외과와 한방 등 양한방 전공이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수기본 훈련은 3주 동안 실시되며 1주와 2주 차에는 착지와 공중동작, 모형훈련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지상훈련이, 3주 차에는 1250피트 이상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한 자격 강화훈련이 모두 4번 실시됩니다. 공수기본 785기이자 군의사관 45기인 특전군의관들은 남은 일정을 수료한 뒤 사령부와 예하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7일 레바논으로 출국한 동명부대 16진이 임무교대 한 달 만에 현지 적응을 끝내고 완벽한 임무 완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주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 16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유엔 레바논 임무수행단 서부 여단장 주관으로 지휘권을 이양받은 11대 동명부대장 이윤석 대령과 300여 명의 16진 장병들. 부대는 15진과 교대 후 레바논 임무수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한 달여간 완벽작전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특히 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책임 지역 내로 불법 무기나 적대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황별 조치 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계속되는 고정감시 작전은 작전 투입부터 철수까지 전 단계가 긴장의 연속. 임무 브리핑과 워게임, 총기 안전검사를 마치고 주둔지를 벗어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마주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열악한 도로 상황으로 덩치가 큰 바라쿠다 장갑차가 기동하기 어려운 것도 그중 하나. 조종수를 비롯해 운전보조자와 포탑수가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폭발물 처리반인 EOD가 주변 정찰을 하며 폭발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것도 부대의 주요 임무입니다. EOD반은 급조 폭발물 발견과 처리 상황에 대비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하고
전용 로봇을 활용한 훈련도 병행해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명부대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민군 작전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태권도 교실과 의료 지원, 수의 진료, 재봉 교실 등 정기 민군 작전과 교내 풋살 경기장 건립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 16지는 교대 후 불과 한 달 만에 부대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 작전을 수행하고 현지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명부대 16진 임무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자.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초기 개발 단계로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그런 한편 북한 내부 단속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현역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최근 북한의 분위기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내부의 문제나 이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그 돌파구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나 그리고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을 정치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데 활용을 하곤 했죠. 이번에도 SLBM과 같은 이런 그 사건은 북한이 외부에서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감안하고 이런 행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냈는데 이것은 그 한국과 미국에 대한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은 미국을 위시로한 유엔의 압박을 최대 압박을 받고 있죠. 김정은을 형사 재판소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의사조치가 점처럼 풀릴 것 같지 않고 점점 국민 정서라든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조되고 있으면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데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이 잠수함 발사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이런 정도로 북한이 나오면 미국도 이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도 그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타산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의 외교적 마찰 또 외교적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네.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현재 북한과 또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안방에 앉아서 크렘린으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는 데 반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김정은 정권 초창기부터 냉전 분위기가 계속 거조되고 있죠. 이렇다가 변화의 저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가운데 낀 김정은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정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대국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았나. 자, 내가 이렇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오군나는 결정에 오군나는 이러한 그 시험 잠수함 발사를 하는데 중국이 나를 택할 것인가, 러시아가 나를 택할 것인가. 자, 선택해 봐라. 그 다음에 나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두 대국 사이에서 네. 누구를 택해야 될 건데 그 선택의 여지를 오히려 두 대국에게 넘겨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예, 현영철 같은 경우에 문자 그대로 북한의 2인자, 군에서는 2인자죠. 네. 그런데 사실 북한이 정치적으로 황병서를 내세워서 지금 1위, 1과 2인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중대장 뭐 대대장, 연대장 다음에 중대정치위원, 연대정치위원, 뭐 사단정치위원이 되거든요. 네. 이 계열이 지금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 국방장관과 우리의 국방장관과 맞먹는 지위에 있는 현영철입니다. 를 처형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국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여러 사람을 처형하고 관리를 해왔지만
국내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장성택이 왜 그만한 지위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 김정은과 맞서지 못하고 당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은 욕으로 말해서 내가 만약 그런 지위에 있다면 김정은에게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북한 주민들의 군인들의 정서를 감안해 봤을 때 현영철이 김정은에게 실제로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확실한 건 현영철이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됐다. 이게 정말 확정적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세상의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자, 공화부까지 죽이고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독재자로 낙인 찍힐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나 숙청 이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게 이 내부 결속과 또 충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충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실 김정은 정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관심 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오로지 권력 핵심층들을 향해서 처형, 좌천,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충성심을 강요하는 행위라든가 공포 정치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실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되게 되면 위로부터는 김정은을 몰래하는, 그리고 김정은을 배격하는 이런 세력의 다양화를 형성할 수 있고요. 북한 주민들로부터는 완전한 냉대. 그래서 그야말로 구름에 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최근 해외 파병의 전략적인 접근과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송영근 국회 국방위원과 한홍전 한국 국방연구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파병의 역사적 효용과 국가 발전 연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한국의 국제 평화 활동 현주소와 발전 방안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병무청이 14일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함양과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렴실천 선서를 통해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더욱 높이고 병무청의 청렴의지와 각오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 규격이 없는 품목이나 상용 품목 등 구매 요구서에 의한 조달 품목을 집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요구서에 의한 조달의 경우 구매 요구서를 공고 이전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구매 요구서 내용에 대한 자료의 미비점과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없어 조달에 대한 불신과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공군이 제2회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 초중고등학생, 공군 병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하며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학생은 그림과 시각 디자인, 병사는 작품 설명을 포함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리 군은 이번 예비군 총기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또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